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3월은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때이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레는 달인데요. 올해 3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등교와 교육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장애학생의 등교와 교육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등교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감염병 추이와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1대1 또는 학교, 가정, 대면 교육 병행이 가능토록 했고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 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추가 인력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374명을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해 예비 특수교사 약 700명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과 학습 자료 개발로 원격 수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자막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집단 감염 등으로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